마을 안쪽에는 영화 에일리언에서 기상천외한 외계인을 만들어 우리에게 놀라움을 안겨줬던 에일리언의 창조자 H.R. 기거의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영화에서 나치 익은 그놈이 나를 반긴다. 박물관 내에는 기거의 작품이 많았지만 촬영은 허락되지 않았다. 박물관 옆에 있는 바에서 그의 작품을 만나는 것으로 대신해야 했다. 1940년에 스위스에서 태어난 기거는 화가, 조각가, 세트 디자이너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괴물들로 그는 1980년 아카데미상 시각 효과 부문을 수상했다.